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이번 코너는 위탁 리뷰 코너로 저희가 총을 부술까봐 위탁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품에 대해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RST 스틸 슬라이드가 세팅된 마르 HK45입니다. 팀원이 제공해주신 니총이라서 액션 슈팅까지 진행하겠습니다. HK45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표적으로 HK 특유의 컨셉을 이용 권총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고 보니까 USP랑 좀 닮아있는 것 같네요. 처음 개발 당시에는 미 육군 통합 전투 권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개발했고, 그래서 45ACP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HK45라는 타이틀을 부여했지. 개발 당시에는 델타 출신으로 너무나 유명한 레이리 비커스가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해준 일화도 잘 알려져 있지. 최종적으로는 USP의 운영 시스템을 유지한 하면서 459경탄을 사용하는 권총으로 개발된 거지. 그립이 인체공학적으로 바뀐 게 대표적인 점이야.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그립은 상당히 편하기는 했어요. HK45 기본형 이외에도 소음기 장착형 바렐이 세팅된 HK45T와 미 해군 특수전사령부의 마크 24 모두 0이라는 제식명으로 채용된 크기가 작은 HK45C가 대표적인 바리에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제품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모델이 아니어서인지 옵션 부품이 많지 않은데, 이 총은 RST에서 나온 스틸 슬라이드를 세팅을 했고 아웃바렐과 인너바렐의 유격이 심해서 테프론으로 유격을 줄여주는 작업을 했다고 해. 집탄이 얼마나 줄여졌는지 궁금하긴 한데 성능 확인해서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리고 순정으로는 백스트랩이 두 가지가 제공을 해줘서 손에 맞는 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다른 옵션이 많지 않아서 저도 사격할 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루이 순정에 스틸 슬라이드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 제품은 좌측 슬라이드 스톱을 뽑으면 간단하게 슬라이드가 분해가 되는데, 에어소프트 건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멈치나 슬라이드 홈이 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 슬라이드 멈치는 단순하게 분해핀 역할만 하게 되고, 진짜 멈치는 내부에 별도 기믹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이건 글록보다 확실히 좀 튼튼해 보이네요. 순정 상태에서 순정 압력의 가스를 사용할 때는 그렇겠지. 하지만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스틸 슬라이드를 사용하거나 고압 가스를 사용할 때는 순정 아연 합금 부품이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RST 제품에는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알루미늄 합금 가공 부품을 제공해 줬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잠깐 써봤는데 퍼프디노로는 속사할 때 슬라이드 왕복 운동이 매끄럽진 않더라고요. 슬라이드가 무겁고 리코일 스프링 장력이 강한 걸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우리 레인지에서 제공하는 404를 사용하. 그리고 스틸 슬라이드를 사용할 때는 아연 합금 재질의 프레임이 마찰로 인한 마모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윤활에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돼. 그럴 때 뭐다? 슈퍼루브? 아, 그리고 이 총도 USP처럼 디코킹 기능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이 총은 더블 액션 방식의 격발 구조인데, 더블 액션 구조에서 추가적인 안전사항이 바로 디코킹이야. 싱글 액션 방식의 핸드건은 해머를 직접 손으로 디코킹 할 수 있지만 더블 액션 구조에서는 자칫하다간 격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식으로 디코킹 하는 구조를 넣기도 해. 이 제품은 세이프티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디코킹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머를 디코킹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그리고 더블 액션 방식은 방아쇠 압력이 첫발과 해머가 코킹된 상태에서의 압력이 다른데, 이 제품은 해머가 코킹되기 전 더블 액션 상태에서 방아쇠 압력은 약 2.8kg 정도이고, 해머가 코킹된 상태의 방아쇠 압력은 약 1.2kg 정도로 방아쇠 압력이 가벼워지는 것도 더블 액션의 특징이지. 그러면 성능 확인을 해보기 전에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 에어소프트 건 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소프트 건 협회는 안전한 경기장 환경 조성과 누구나 즐기는 레저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핵심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파워와 함께 안전하게 에어소프트건을 즐길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어소프트건 협회는 에어소프트건을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수입 판매처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체크는 10m, 10발씩 3회를 측정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0.2g 탄, 현재 실내 온도는 22.4도, 매거진의 온도는 22.9도입니다.
매거진의 용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74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283g입니다. 가스는 총 10g이 들어갔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19.9도, 매거진은 21.9도로 약간 데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은 총 25발이 들어가지만 스틸 슬라이드라 냉각이 심한 관계로 15발씩 끊어서 사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에는 86발까지 찍혀있지만 공탄 발사된 것을 제외하면 80발 정도가 한계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체크해본 바로는 스틸 슬라이드라고 하더라도 퍼프디노를 사용했을 경우 왕복 운동이 너무 느려서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네요. 네, 오늘은 저희 팀원이 제공해주신 마루이 HK45를 살펴보았습니다. HK45는 디자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제품 자체는 꽤 완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틸 슬라이드를 세팅해도 무난하게 작동하는 신형 보호 실린더가 적용된 안정적인 작동은 확실히 마루이답네요. 다만 인기 있는 라인업이 아니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RMR 마운트는 국내 업체인 피스메이커에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리뷰에 적용하지 못한 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용해보니까 지금 세팅된 상태로는 레드가스 준하는 404 냉매를 사용해야지만 쾌적하게 작동되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리코일 스프링 장력을 좀 다르게 세팅하고 사격해보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만약에 저라면 이 총을 게임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한여름에 레드가스만 사용해서 게임을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HK45를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구하기 어렵거나 내 총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소중하게 다뤄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이거 다른 세팅으로 한번 쏴보고 싶긴 한데. 세팅은 누가 하고?